네, 승차 전경기입니다. 일단 가로상으로 위쪽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먼저 저그 진영 김범성 선수. 그리고 예. 김범성 선수의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한시 쪽에 배치되어 있는 테란 진영은 최우선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선 선수의 저그전임 53%다 그러면 이제 5할을 넘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떤 상성이잖아요. 종족간의 상성을 생각했을 때 저그전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는 테란들은 거의 60% 이상은 기본적으로 넘습니다. 예. 맞아요. 53%는 그렇게 높은 승률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냥 나쁘진 않다. 무난하다 정도인 것 같고, 이 맵에서 또 그래도 이제 가로가 걸렸다는 건 뭐 최우선 선수에게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미친 저그를 구사하는 또 김범성 선수가 좀 도망자 저그 스타일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12시 멀티가 아닌 9시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왼쪽으로 한 바퀴 돌아줘야 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지 2, 4, 6, 8, 9드론. 네. 나 2, 4, 6, 8에서 뭐지? 그랬어요. 왜냐면 깔끔하게 세줘야 돼요. 근데 아니, 혹시 옛날에는 머릿속으로 네. 딱 계산이 되더니 이제는 숫자 세야 되는군요. 한 몇 주 중계하면 됩니다. 아, 한 예. 2주 지나면 보자마자 계산이 끝나는데요. 왜냐면 김정민 해설이 좀 적응 기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그럼요. 최고의 해설자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까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해설자한테 칭찬받는 게 진짜 제일 기분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김정민 해설이 꼭 필요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 태태전을 위해서. 그 지루한 태태전도 제가 있으면 꿀잼인데. 네. 저는 두 분 믿고 가고 네.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수베누 스타리그가 지금 실검 실시간 검색에서 계속 8위. 네, 계속 시작부터 계속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티가 나네요. 아유, 감사드리고요. 네, 뭐 1위까지 찍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9풀인데 아예 이제 올인 형태가 아니라 혹시나 테란이 원베락 더블이든 뭐 바로 더블이든 이런 걸 했을 때 약간 견제하면서 멀티를 가져가려는 심리전을 썼는데, 일단 정찰은 잘했어요. 최우선 선수가. 그러네요. 네, 그리고 원래 이거 드론은 그냥 드론 정찰인 척 하려고 했는데 최우선 선수가 느낌이 약간 좀 이상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바로 벙커를 지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무시하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맵 절반까지 달려왔고요. 네. 근데 어쨌든 구드론을 선택한 만큼 약간의 데미지는 줘야 되거든요. 자, 벙커는 완성 됐습니다. 네, 이러고 입구 지역에 건설 지금 SCB 4기가 좀 막아두기만 해도 이거 들어가지 못하고요. 바로 그냥 커뮤니티 센터 지어주면서 근데 게임을 좀 유리하게 가져갈 네. 수 있습니다. 오늘 최우선 선수가 눈치가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각이 좋아요. 이게 첫 서치만 안 됐으면 약간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것도 어떤 운이 작용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좋은 거예요, 오늘 최우선 선수. 그러니까요. 아니,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예, 얼마든지 대각부터 달려갈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정찰 방향 찍어내면서 초반에 위기 없이 넘어갑니다. 아, 이제 궁금한 건 투의 처리 짓고 가스를 짓느냐, 네, 아니면 뭐 세 번째 처리를 건설하느냐 이런 걸 좀 보고 싶을 텐데, 지금 김범성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그냥 기존에 제가 이제 그동안 봐왔던 프로게이머들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입구 딱 막아서 SCB 바깥으로 아예 나가지 못하게 네, 커버하는 이런 플레이도 상당히 좀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서블링은 야, 그러면서 살짝 지연. 네. 그러면서 뭐 투의 처리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가난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예, 어차피 멀티 했고 하니까 과감하게 해처리 하나 더 늘려주면서 이제 드론을 예, 확 다시 충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입구제 좀 좁혔다 싶으면 예, 마린 압박을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지금 구드론 이제 혹시라도 앞마당에 내려왔던 드론이 페이크인지 아닌지 이렇게 궁금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마린으로 이럴 때는 압박을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정찰 가는 거죠. 네, 압박을 해도 되나 안 되나. 네, 야, 지금도 시청자 수는 계속 올라간다고 하네요. 와, 12,000분? 네, 맞아요, 진짜. 와, 정말. 에? 이게 뭐 중계방도 있고 이제 모바일 더 많았어요. 예, 사실 그것까지 보면.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SCV 헬기 네. 쭉 집어넣어서 이제 눈치챘죠? 네. 이제 눈치챘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도 지금 단계에서는 드론 뽑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크냐도 좀 강제를 해야 돼요. 그러게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저그 입장에서는 조금 움찔하고 뭐 돈도 쓰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 오버로드에게 일부러 마린 보여주고 있죠.
네, 지금 성큰이라도 하나 조금 좀 짓게 해주고 싶은데 이거 보고 해철이가 또 세계 때까지 바럽다지 않고 안전하게 좀 건설했다 보니까 라바 숫자가 좀 많아요. 예. 이런 부분도 이제 김범선 선수의 배짱이 제대로 통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투혼 0910 시즌의 프로리그에서 쓰였고요. 에버 2000 리그에 쓰였던 그런 맵인데 이번에 계속 듀얼 토너먼트 방식에서는 승자전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역대 명품 맵 그러면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맵이죠. 네. 제가 거의 모든 맵을 스타크래프트 맵을 다 아는데 이 맵을 잘 몰랐어요. 국민 맵인데 이때 군대 갔거든요. 이때 군대 가서 다들 맨날 투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맵이 이제 로스템플 이후에 거의 뭐 이제 국민 맵으로 자리 잡은 맵이다. 그래서 배웠었죠 나중에. 그래서 저희 맵 그거 선정하고 그럴 때 그래서 김정민 선수 투혼이 나가셨어.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뭔가 그 현역 때 그런 기억들을 가지려고 이게 레퀴엠 추천하고 사실 채우려다가 욕먹고요. 네. 차라리 라그나로크 같은 걸. 전설의 맵. 네. 절대 투혼은 사실 좀 빠질 수 없는 맵이긴 해요. 언제 홍진호와 라그나로크에서 1대1 다시 한번 경기를 해보고 싶네요. 언제 저희가 2초청 이벤트 이런 것들로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고요. 진호 좋아할 거예요. 자기 이길 거라 생각할 거니까. 네. 자, 어쨌든 뭐 4배럭까지 건설해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빠르게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한번 나갈 타이밍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업이 되는 타이밍을 한번 노리는 것 같고. 네, 이에 맞서 김범선 선수가 구드론 자체는 실패를 했지만 그 이후에 대처가 좋았죠. 네, 급속하게 가난한 시작이었지만 배를 확 불렸고요. 네, 자 이제 썬큰 준비해야 돼요. 네, 마치 김범성. 드루이드 같이 급속 성장을 쓴 것 같아요. 네. 네, 순식간에 이제 배를 불리면서 썬큰을 짓고 있는데요. 네. 뭐 4선큰의 뮤탈까지 찍으면 마리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거의 다 왔어요. 그래도 지금 병력이 없을 때 매딩 먼저 가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겁을 주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아하. 자 이게 일단 성큰 짓기까지만 그러니까 세 개 정도였으면 뚫을만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네 개가 완성될까 말까 이러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는 최우선 선수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테란이 이렇게 병력을 뚫고 들어올 때 저그가 세 개를 짓느냐 네 개를 짓느냐 이 성큰 숫자에 따라서 또는 성큰이 완성되는 그 타이밍에 따라서 네. 그리고 뚫리기도 하고 뮤탈 이게 원래 딱 12시 쪽으로 올 줄 알고 여기다가 스팀 먹고 바로 1.4에서 뮤탈 딱딱 두 개 잡았는데 네. 네. 그러나 김범성이 그렇게 전공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본진으로. 예, 아래쪽으로 자 방향 틀어서. 저는 이 김범성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프로 못지않은 게 앞서서 느껴지고 지금도요. 저글링 센서를 안 했잖아요 초반 말고는. 그러니까 뮤탈을 한 번에 이렇게 뽑아낼 정도로 어떤 그 최적화를 굉장히 잘 이루었어요. 과정 자체가 이미 뭐 14년 동안이나 물론 뭐 쉬다 뭐 계속 하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만 꾸준히 게임을 했던 선수라서 그게 몸에 배어있고요. 야 머리는 한 개 한 개 찍어 잡아준 거 보세요. 왜 예전에 프로게이머 안 한 거예요? 야 거절했다잖아요 다. 이러니까 섭외가 또 들어왔던 겁니다. 네, 지금까지 무슨 후반 운영은 봐야겠는데 지금은 뭐 저갈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입니다. 진짜 뮷짤도 장난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숫자에서 하나씩 찍어 잡아주다가 숫자 줄어드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 예,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하는 플레이가 정말 그 미친 저그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A조에서 김범성 선수가 조 1위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몇 분이나 되겠냐고요. 뭐 정보도 없었지만 사실 이 정도의 경기력으로는 상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A조에서는 김범성 선수는 아예 이제 그 논외였죠 사실은. 제 마음에서도 그랬어요. 네. 근데 오늘 이 정도의 경기력이면 이거는 그냥 1위에요 1위. 예. 그리고 뭐 예전에 유명했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하는 거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에 공방업을 해주면서 네 멀티 멀리하고 기동성이 느린 마인메딕이 오게 되면 예 저글링이 공일업 방일업만 돼 있어도 싸울 수 있다는 이 팩이 네. 야 이거 최우선 선수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 와중에 7시 확장도 네. 가져가고 있는 김범성. 근데 이게 스타일 자체가 보통은 뮤탈 이후에 러커 그리고 하이브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미친 영어는 이제 러커를 좀 배제를 하면서 공방업과 뭐 울트라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살짝 위기긴 해요 하지만 네. 맞습니다.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앞마당으로 그냥 저글링이 달려서 서로 난전 네. 누가 정신도 없나 그리고 앞마당으로 해철이 깨지더라도 일꾼 뒤로 간 다음에
가디언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요. 이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게 테란이 할 수 있는 이런 플레이거든요. 자, 자 그런데 하지만 최우선 선수를 빼면 안 되고요. 지금 나가 있던 주변전 자체는 압박을 해야 되고요. 아, 근데 벙커로, 무시하고 본진을 갔어야 되는데 벙커에 저글링을 다 쏟아부었어요. 네, 또 아드레날린 저글링이 돼 있다라면 벙커도 깼는데요. 지금은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맞았거든요. 네. 아. 여기서 약간의 아쉬움. 자, 그리고 가디언 변신하고 있나요 위에? 시즈 탱크 앞서서 앞세워서 예 썬큰을 거의 다 깼습니다. 두 개 남았어요. 자, 최우선은 빠르게 탱크 두 개 있을 때 여기서 재미 보고 빠지면서 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최소한도 가디언이 나오기 전에 이 앞마당 정도는 확실히 밀어주고 그러면 가디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동안에 이제 가디언을 제거할 수 있는 레이스를 모은다든가 이런 걸 좀 준비를 하면 네. 되거든요. 네. 지금 해처리 깨야 돼. 해처리 깨고 7시로 그 다음에 바로 병력을 예, 우회하면서 예, 말씀하신 대로 토스타 짓고 토스타에서 그냥 레이스만 뽑아줍니다. 깨져요. 깨지겠는데요. 앞마당은 아 가디언의 네. 위치도 파악했습니다. 이러면 최우선. 가디언이 나와도 최우선 선수는 얻을 건 얻은 겁니다. 네. 네 완전히 돼. 그렇죠. 야 역시 거기에 스타포트 그럼요. 두 개. 이러고 이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네. 투스타 가면서 파이어벳만 몇 개 더 네. 뽑아주면 돼요. 그냥 파이어벳 더 뽑아야 돼요. 김범선 선수가 굉장히 매끄럽게 잘 모든 걸 조화시키다가 말씀하신 그 저글링 한 번이 네. 그게 진짜 본진까지 들어가서 본진을 휘저었어야 됐어요. 네. 그렇죠. 거기에 저글링이 들어갔으면요 자신의 앞마다 공격당하는 시간 5초에서 10초를 최소한 벌었어요. 그럼요. 그러면 가디언이 나왔고 성큰이 다 터질 때 가디언이 내려가서 병력을 뒤로 물렸겠죠. 그렇죠. 아, 그 약간의 야 거기서 그 벙커에 신나게 꼬라박는 바람에 네, 자 근데 가디언이 그냥 맨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네.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가디언을 맞상냐면 이제는 가디언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그건 최우선 선수가 아니까 요 장면만 봤을 때 무리하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머린이랑 가디언이랑 바꿔준다는 건 테란 입장에서 당연히 땡큐죠. 자, 가디언 숫자 다 줄였고요. 약간 남았습니다. 네, 아주 귀여운 꽃게랑이네요. 네. 꽃게 같네요, 꽃게. 아, 요즘에도 그 과자 나오나요? 지금입니다. 아, 지금 있나요? 네, 나옵니다. 아, 나오는구나. 예. 태랑이 좀 자주 먹나 봐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벌써 네, 아, 이제는 테란이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에이스까지 떴기 때문에 아 본인의 주력 에이스 카드로 들고 있었던 예, 말씀하신 꽃게랑 잡았습니다. 야 이거 김범수 선수가 정말 미친 적을 한번 보여주려다가 네. 야 이거 최우수 선수가 이 울트라이스크 예, 캐번을 지어놔도 뽑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돈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네, 지금 원래는 이 저글링이 한 두 군데씩 다니면서 소규모 뭐 마린 같은 걸 끊어줘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야, 그 전략 자체는 참 예뻤는데 그러게요. 그렇죠. 좋았는데 아쉽네요. 반면에 최우선 선수가 굉장히 단단해졌습니다. 네, 게다가 거리의 이점을 지금 테란이 최대한 살렸거든요. 그것도 크죠. 네. 그것도 크고 처음 지었던 그 벙커 한 개가 모든 맞아요. 걸 살리는. 네. 초반에 김범성 선수의 저글링 난입도 막아주면서 이후에 예, 그 한 부대 가량의 병력도 같이 또 막아줬고 네 하지만 7시가 이제 터지지 않아서 끝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김범성 선수인데요. 울트라도 나오게 됐어요. 4일업? 예. 그래도 좀 부잣집에서 태어난 울트라거든요. 태어나자마자 4업이면 태어나자마자 금식가랑 물고 태어나네요. 좀 있는 집 자식인데 그럴수록 겸손해야죠. 그럼요. 그럴수록 약자한테 예, 강하게 하면 안 되고 그럼요. 예. 아 이게 마린이 아직 공업이 이제 1업에서 이제 2업 정도 되면 될 정도인데 네 이렇게 하고서 사실 그 자원줄만 그러면 되거든요. 네. 아 어느새 드랍십까지 보냈습니다. 철두철미한 최우선 딱 본진만 놔두면 돼요. 네. 그리고 저렇게 되면 아무리 금숙가랑 물고 태어났어도 3대까지 못 가거든요. 맞아요. 네. 아 참 한 번에 그러니까 뭐든지 매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살아야죠. 한번 약간 삐끗하면 참 힘들어지잖아요. 자 결국 7시 멀티 물론 5시 쪽에 확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 그래도 울트라로 어쨌든 파이어볼은 제거되는 것 같고요. 여기저기 드랍십이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래도 해처리를 지키면서 버티고 테란이 앞마당 멀티에서 마르기를 바라는 건데요. 네. 저렇게 마린 메딕 위주일 때는 결국은 나와야 할 게 울트라도 울트라지만 그 플레이가 한 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면 울트라가 많건 울트라가 많으면 괜찮아요. 그것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김범선 선수도 버티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앞마당에 날아갔어도
추가 7시나 5시를 돌릴 수 있는 약간의 시간만 있다라면은 이게 업 자체를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네, 이 미친 저그가 역전을 이룰 수도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네. 지금도 그래서 자 그래서 한번 달려들어 마린이 네 공일업 방일업 상태에서 머무르길 바랄 거거든요. 이제 현재 이제 공일업이라서 울트라 리스크가 4기 5기까지 모아야 되는데 네. 최원선 선수가 절대 허락을 안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나와야 그 미친 저그가 되는데 그렇죠. 안 놔두죠. 최우선 선수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고요. 나머지 확장 퀴즈 쪽까지 같이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자 드랍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괴롭혀줍니다. 아유 예. 네. 드랍시는 잡았습니다만 그러나 위쪽에 아 그리고 아예 경력 꽤 많이 들어왔고요. 위풍맨과 말이 지우개. 서로에게 아 오랜만에 보네요. 자 여기서 이제 드론 진짜 바글바글한데 그러게요. 근데 저기 보지도 않아요. 패트롤 시켜놓고 순식간에 패트롤 파박 시켜놓고 정면 컨트롤까지. 그렇습니다. 울트라가 머리 앞에서 속수무책. 네. 아무리 업이 잘 됐어도 양 앞에 장사 없고요. 네. 게임할 때 테란으로 게임할 때 제일 재밌을 때가요. 저 대회할 때 프로게이머 때 제일 즐거울 때가 마린만으로 울트라 때려잡을 때. 지금 같이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네 아주 신나는 상황입니다 테란. 자 최우선 선수는 아무래도 예, 전 프로게이머의 위상을 좀 보여주겠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아마추어 김범성 선수가 글쎄요 승자전에서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 기대를 해봤었습니다만 네, GG. 자 최우선 선수가 승자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스베노스타 리그에서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경기 자체도 진영아 선수와의 경기 때도 그랬습니다. 확실히 초반 안정감이 안 그래도 뒷심 좋은 선수인데 네, 초반에 저런 안정감까지 가져가니까 굉장히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촉이 좋아요 오늘. 네, 촉이 좋은 것도 이제 보면서 잘한 물이 다르잖아요. 최현성, 임요환 선수를 이제 보면서 자랐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그 방송 무대에서 잘 경기를 못했던 게 그런 선배들에게 좀 주눅이 들었던 것 같고요. 팀 네임에 좀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회 나올 때마다 좀 겁에 질린 모습의 중계를 제가 많이 보고 해왔는데 네, 그런 부분 떨쳐내니까 야, 진짜 실력이 무난해. 네, 네, 정말 2군 생활도 꽤 오래 했었고 2009년 7월에 프로리그로 데뷔를 했었던 최우선 선수였는데 2012년 8월쯤 아마 은퇴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또 스베누 올스타전 우승을 차지하면서 분위기 탔는데 이번 스베누 올스타리그 가장 빠르게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최우선 선수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이크가 있나요? 지금 최우선 선수에게 아 추천 먼저 갈까요? 지금 바로 선수들이 끝나게 되면 16강에 대진을 완성하는 추첨을 바로 하게 됩니다. 자 추첨 부탁드릴게요. 네. 자 최우선 선수가 가장 먼저 가게 될 곳이 어딘가요? 자 보여주세요. C1 맞나요? 네 그러네요. C1 네 C의 제일 첫 번째 자리로 최우선 선수가 갑니다. 이후에 이제 진출하는 선수들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누구나 붙을지 모르고요. 그렇죠. 예. 자 최우선 선수에게 마이크가 전달이 되나요? 어느 쪽으로? 아 혹시 저희 방으로 들어오나요? 설마 아 농담이고요. 네. 네. 아 마이크 네 지금 전달이 됐네요. 자 최우선 선수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경기만 보면 굉장히 좀 쉽게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오늘 그 진영아 선수나 김범선 선수 네네. 그 조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려운 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다른 어려움 없었습니까? 네, 조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상황이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명훈이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상당히 편한 선수 올라와가지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콕 집어서 상당히 편한 선수. 네. 네, 최우선 선수가 그 예전에 그 SK 텔레콤에서 이제 프로 게임 할 때와 지금 좀 어떤 뭐 마인드의 차이가 있나요? 확실히 요새 경기를 보면 여유가 있고 좀 패기가 있거든요. 저 어떻습니까? 아, 네. 프로리그 나갈 때는 좀 일단 팀 그게 있으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거라서 부담이 덜 돼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감이 좀 좋다고 할까요? 오늘 그냥 뭐 본인이 하는 대로 정말 다 첫 번째로 정찰도 되고 뭐 수비도 탁탁 되고 오늘 좀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좀 편안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던가요? 어떤가요?
네네, 뭐 정찰 운이나 그런 것도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가장 먼저 진출했는데요. 앞으로 팬 여러분들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게이머 때 용산에서 게임했던 적이 많이 없던 것 같은데 했어도 기억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용산에서 하는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최우선 선수.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선수들이.